이 지금 전기장이라는 것은 힘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전하량에 반비례하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만유인력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좀 비스무리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장이라는 개념, 이 필드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요거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우지 말고요. 그냥 외워지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 크기는 우선 장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이라는 건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 요건 잊지 마세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보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준은 양전하를 기준으로 했다. 플러스 1클롱이라고 기준으로 해서 얘 방향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짜리가 받는 방향이에요. 즉 여기 플러스 전하가 놓여 있을 때이 주변에서 플러스짜리 예를 들어서 이거 플러스 양전하를 내가 쉽게 말하면 이게 구슬같이 생긴 이 양전하들을 이게 꺼내 가지고 쫙 뿌려요. 철가루 뿌리듯이. 그럼 여기 뿌려진 애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 선생님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 뿌려진 애는 이렇게 갈 거고, 여기 뿌려진 애는 이렇게 갈 거고, 여기 뿌려진 애는 이렇게 갈 거고, 여기 뿌려진 애는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러한 그 공간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그런 공간이 어떤 형성된다. 전기를 띠는 전기력이 미쳐지는 그런 공간을 정의한다. 바로 이 내용인데, 그때 방향은 항상 기준을 플러스 1짜리를 뿌려봤을 때, 그 플러스 1짜리가 움직이는, 그렇죠?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선 이렇게 넘어가겠는데, 이제 장 개념은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냐면, 이걸 여러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도 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데가 없더라고요. 좀 전공 쪽에나 가서도 이걸 좀잘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그냥 이걸 도입을 할게요. 우선 장 개념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랑 똑같은 형태였던 중력장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걸 공부했었죠. 질량이라는 녀석 있잖아요. 선생님 이제 실험, 우리 유튜브 실험에서 나타내는 질량이라는 것이 우선 그 주변에 놓여 있으면 특수한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예요. 이 질량이. 어떤 그 특수한 상황이냐면 그 주변의 시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든다. 움푹하게 휘게 만든다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질량의 특징이에요. 아주 거대한 질량이 어떤 이 공간에 놓이게 되면 그 질량은 이 주변 공간을 특수한 상황으로 만드는데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는 시공간을 바로 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놓인 또 다른 질량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질량이 여기 놓여 있다면 이휜 시공간을 따라서 그대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력을 설명할 때 질량을 뉴턴 때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서로 잡아당겨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인슈타인을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 어떤 애시당초 어떤 질량이 놓여 있으면 그 질량에 의해서 특수한 상황이 펼쳐지고 주변의 시공간이 펼쳐지고 그 시공간 안에 또 다른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은 그휜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뿐이다. 바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뉴턴 때는 이 만유인력으로 설명하게 되면 빛이 휘는 걸 설명을 못했어요. 빛이 이렇게 휘어들어가는 걸 설명을 못했다고. 왜냐하면 빛은 질량이었기 때문에. 빛은 질량이었기 때문에 빛은 절대로 여기에 중력에 의해서 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빛이 휘는 걸 우리가 관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빛 역시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질량에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어떤 애시당초 처음에 질량이 만들어놓은 이런 특수한 상황. 시공간을 휘게 하는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이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왔다 그러면 빛은 그냥 직진하는 것뿐인데 시공간 자체가 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시공간을 따라서 직진한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질량 첫 번째 기준 질량이 주변에 특수한 상황을 만들면 시공간을 휘게 만들면 그에 놓인 또 다른 질량은 이 시공간을 따라서 운동하게 된다. 그거를 뭐라고? 힘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만유인력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력을 선생님이 조금 우리가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요 지구상에 있는 요 물체 있죠? 그쵸? 요 지구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요 물체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이 물체가 받는 중력은 우리가 항상 mg라고 했어요. 이걸 왜 mg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원래 요두 서로 다른 이제 뉴턴식으로 하게 되면 뉴두 지금 물체는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만유인력을 작용해서 힘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잘안 보이나요? 자,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 그다음 그 물체가 잡아당기는 서로 얘네들이 힘을 작용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게 그걸 맞춰주는 상수, 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류인력 상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구 표면에 있거나, 지구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거는 지구가 워낙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거의 이게 뭐냐면 지구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류인력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왜 mg라고 했냐면 보세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 m, 라지 m, 이게 안 보이네. 여기 있는 요 라지 m, 요거 지구 질량이죠.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만류인력 상수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지구의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요 녀석들은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요 녀석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냥 얘네들의 특정 값이 있으니까 그걸 값을 넣어가지고 그걸 계산해 보자. 그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이게 9.8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저기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아예 여기다가 쌤이 이걸 적어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하는 겁니다. 계산기로. 요 지금 만류인력 상수가 얼마냐면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5.98 곱하기 10에 24승. 그리고 요 지구 반지름 있죠? 요 R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6.37에다가 곱하기 10에 6승. 그러니까 얘네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요놈들. 그러니까 G 곱하기 M 곱하기. 얘네들 곱한 다음에 얘한번 나누고 또한번 나누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두번 나눠야 되니까. 그럼 얼마 나오냐면 9.8 나온다고. 아, 이걸 그냥 어차피 고정된 값이니까 그걸 그냥 9.8이라고 얘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G로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 그냥 중력 가속도 9.8 우리가 외웠던 게이 지구에 관한 나머지 세부 정보들, 변하지 않은 정보들 다 때려 넣어주면 그냥 이런 값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시각을 도입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구가 애시당초 놓여있고 여기 뭐 지금 여긴 달인데 어떻든 간에 어떤 물체를 놨을 때 우리가 그걸 mg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 물체 질량을 선생님이 이제 m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구가 놓여 있었을 때그 지구가 만들어 놓은 그 특수한 상황. 이 특수한 상황을 뭐라 그러냐? 그거를 G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중력장이라고 얘기하자. 중력이 작용하는 그 공간의 특수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마술이 펼쳐지냐면요. 복잡한 식이 이 MG라는 거 우리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우리가 써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편해지는지 잘 보세요. 이런 만류인력 복잡한 게 G의 M, M에는 R제곱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량이 누워졌을 때 그때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G라고 하자. 거기에 뭐가 놓여 있다? 이 G라는 특수한, 아니, 자, 다시. 파란색, 흥분하지 말고. 자, 요 G라는 특수한 상이 펼쳐졌죠? 그 위에 뭐가 놓였다? 그렇지. M이라는 애가 놓여 있으면 걔는 운동을 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걸 힘 받는다고 표현하자. 즉, 아, 이걸 색깔을 다시 해야 되겠다. 자, 다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게 좀,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즉, 질량, 거대한 질량 M이라는 애가 놓였을 때그 주변에 만들어 놓은 특수한 상황을 G라고 놓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중력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쵸? 그 상태, 그 중력장 안에 M이란 게 놓여 있다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힘을 받는다. 그 힘을 뭐라 그러자? 중력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 이게 바로 중력장의 개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썼던 MGMG가 바로 이런 그 장애 개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봤던 이것도, 선생님, 요, 지금 전기장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애 개념 두 번째인데, 이 전기장도 어떻든 간에 힘을 미치기 때문에 두 전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전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하가 하나가 놓여 있어. 그러면 그 주변에 특수한 상황을 얘가 만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까 중력장처럼 이 시공간 상에 이런 특수한 상황을 만들게 돼요. 그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기장에 놓인 또 다른 전하는 그 전기장을 따라 운동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힘을 받는다. 앞서 봤던 거랑 완전히 동일하죠.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앞서 봤던 거는 질량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기를 띠는 입자라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 요거 이 쿨롱의 법칙이 만립령 법칙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도 얘가 지금 첫 번째 노인 전화를 Q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Q2라는 걸 새로 놨을 때 얘네들을 계산한 값이 바로 전기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의미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까 중력에서는 이 질량에서 이렇게 밑으로 깔린 것만 하나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거야. 뭐냐면 여기서는요. 요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여기는 뭐가 놓여있냐면 선생님 여기다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를 뭘로 해야 되니 흰색으로 할게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놓게 되면 얘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요. 항상 전기장의 개념은 뭐라 했냐면 플러스 일자리를 놓는다 그랬죠. 거기에 플러스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 일자리를 놓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도 플러스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전하를 놓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놓게 되면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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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놓는 건 여기 멀어지고, 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그렇지. 마이너스인 애 전하가 났을 때는 이러한 특수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거? 그렇소. 플러스자리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플러스자리를 놓게 되면 끌려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자리를 놓게 됐을 때 여기다 플러스자리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자리가 끌려가고, 플러스 자리가 끌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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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가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뜬 입자가 우선 첫 번째 놓여 있으면 특수한 상황들을 만들고 여긴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에요. 질량은 이런 것밖에 없지만 항상 인력만 있기 때문에 근데 전하들은 청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풀었으면 이런 특수한 상황, 마이너스면 왼쪽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를 놓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얘네들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힘을 받는다. 즉 여기서도 이런 개념이에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뭐라 그런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전기장 2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전기장 2라고 하자.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되는지 잘 보세요. 잘 봐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전하가 일시당초 처음에 전하가 놓여 있으면 거기에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걸 전기장 2라고 놓고 그 위에 어떤 전하가 놓이게 되면 그 전하는 그 특수한 상황을 따라 운동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전기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럼 전기장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죠. 아까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외우지 말라고 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장은? 그렇지. 힘 여기 나오고 자기 전하량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전기장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잖아. 이런 거 보면 좀 감동이 없습니까? 이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머리가 좋은지,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뭐 외우고 뭐할거 없다니까.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봤는데,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 선생님이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얘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들도 이거를 뭐 자세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아까처럼 만유인력 그게 아니라 자 우선은 보세요. 중력장에 들어온 물체는 그래서 어떤 간에 처음에 애시당초 질량이 하나 있으면 항상 두 개씩이란 말이야. 작용 반작용으로 힘은 서로 주고받는다고 첫 번째 질량이 놓여 있으면 거기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또 다른 질량 M이라는 게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에 따라서 힘을 받는다. 그 시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이게 바로 중력에 의한 힘이라고 해서 이걸 중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거고 이제 만유인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간단해졌어. 그래서 중력장이 크면 애시당초 놓여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아니야, 태양이야. 그럼 이 중력장이 이게 9.8이 아니라 숫자가 훨씬 커지겠죠. 거기에 똑같은 질량 놔줘도 중력장이 커지기 때문에 힘은 세게 받는다 그 얘기 되는 거고 똑같은 지구 중력장 9.8이라고 해도 만약에 질량이 뭐 예를 들어서 1kg짜리가 아니고 100kg짜리 되면 중력 커지잖아 완전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중력장에 들어온 물체는 자신의 질량 m의 중력장의 세계를 곱한 만큼의 힘으로 중력장에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선생님이 이제 적은 거고요.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도 뭐냐면 어떤 전하든 간에 둘 중에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된다니까. 전하 하나 있으면 걔 아무런 전기력 못 합니다. 어떤 전하가 하나 놓여 있으면 거기에는 특수한 상황을 걔 주변에 만든다.
그 쉽게 말하면 그 공간, 그 주변의 특수한 상황을 만든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전기장이라고 하죠.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전기를 띠니 여긴 질량이 들어가는 애가 들어가죠? 그러면 전기력 아무도 안 받아요. 아시겠죠? 오로지 전기를 띤 입자, 전하.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전하를 띤 입자, 어떤 Q라는 게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만큼의 얘가 그 특수한 상황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게 멀어지거나 이게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항상 당기는 것밖에 없고 이때 이 운동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힘 만든다고 표현하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전기력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에 들어온 전하는 자신의 전하량 Q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한 만큼의 힘, F는 QE만큼으로 전기장에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 장의 개념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력장이라 가지고 그래비티라고 해가지고 이거 G자 쓰는 거고, 이거는 일렉트릭이라고 해가지고 E자 쓰는 거고, 질량 대신에 여기는 Q, 전하량 Q 쓰는 거고, 완전 형태가 동일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중력장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기장인 걸 새어 배웠다 하지만 우리가 요 개념, 우리가 중력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전기장이라는 것도 바로 뽑아낼 수 있죠. 되겠습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좋아요. 그래서 요 생각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아, 이게 재밌어질 거예요. 왜냐면 뒤에 이제 전기력선 나오거든요. 또 여기서부터 이게 전기력선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기력선은 쉽게 말하면 얘들 이 특수한 상황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녀석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줬다고 보면 돼. 비주얼화 해준 거야. 근데 문제는 얘를 비주얼화 해준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어떤 놓였을 때 얘네들의 운동하는 그런 힘 받는 방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랬습니다. 이런 게 선생님의 약간 전매특허적인 수업인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